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야와 신라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신라에서요 배울 내용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강의 시간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 시간을요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 강의만 듣는 거 아니죠. 정말 많은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압축도 잘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1, 2분이 절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50분 미만의 수업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워낙 좀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시간이 50분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신라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요. 고구려와 백제에서 제가 꺾은 선 그려드렸었죠.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 꺾은 선의 모습이 아주 매우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냐? 처음에는요, 별 변동이 없어요. 건국되어지고요, 약 400여 년 동안 큰 변동이 없더라. 자, 왜 그러냐를 봤더니요, 신라는 마한지난 변한 중에서 어디에 출발합니까? 진안에서부터 출발하죠. 진안에 있는 12개 나라 중에서 하나가 사로국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신라가 되는 건데,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 소백산맥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도 힘을 키워 나가기도 하고 또 좋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소백산맥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문화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주로 중국에서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오는 간접적으로 문화를 획득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느려서 약 400여 년 정도는 상당히 좀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가시면요.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일까요? 예, 낙동강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낙동강과 한강을 이야기할 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낙동강 유역으로 뻗어나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강까지는 어떻게 나갔는지 여러분께서 그 주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한 400여 년 조용하다가 신라가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4세기 말이에요. 이 4세기 말하면 생각나는 고구려 왕이 있죠. 누구라고요? 광개토대왕이요. 벌써 여러분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지난번 백제 할 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나오죠, 그렇죠? 4세기 말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은 뇌물마리깐 누구라고요? 뇌물마리깐 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낙동강 쪽으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나쁜 점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전성기가 있다면 결국 떨어지는 시점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왜를 격퇴를 시켰습니다만, 그로 인해서요,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5세기에 등장하는 신라 왕들 같은 경우는요, 탈고구려. 탈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면서 신라를 강성하는 데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기 시작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언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냐면요, 6세기 때 빛을 발합니다. 완전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가 이 시기 때요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지증왕, 버핑왕, 그리고 진흥왕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올해도 기억은 나시죠? 지증왕, 버핑왕, 진흥왕, 지증왕, 버핑왕, 진흥왕. 업적들이 다 너무 많아요. 대내적으로도 많고 대외 외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풀때 정말 짜증나게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증왕에서부터 진흥왕 때까지 이어지는 연속 3대 왕들이 있죠. 이 시기 때 신라가 폭발적으로 성공하면서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요. 백제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성왕과 손잡으면서 한강을 차지하더라. 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왕 배신하고 혼자 다 차지한다라고 했었죠. 이것이 무슨 전투였다고요? 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산성 전투 이후로요.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통일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것이 언제냐? 바로 7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는요, 통일을 했으니까요. 그냥 쭉 올라가게 된 거예요.
4세기 말 뒤늦게 지금 성장식이 보입니다. 4세기 말 6세기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7세기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라 왕요 9명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4세기 말에서 5세기. 이때 주목할 사람이요. 3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뇌물마립간. 누구라고요? 뇌물마립간. 자, 아까부터 여러분들이요. 아니, 왕이면 왕인 거지. 왜 마립간으로 부를까라고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라 같은 경우는 왕이라고 부르는데도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마립간이라는 뜻이 뭐냐를 봤더니요. 마립간은요. 대군장이에요. 군장 중에서도 최고의 군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왕을 뭐라고 불러줬냐? 거서간, 차채웅, 이사금. 이렇게 불러줬어요. 거서간, 차채웅, 이사금. 거서간이라는 건요, 그냥 군장이라는 의미예요. 차채웅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국가의 모습이 좀 보이시죠? 이사금이라고 하는 건 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가 많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거겠죠.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록에 보면은요, 신라 왕을 뽑을 때요, 이렇게 경쟁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떡을 딱 물어서 이에게 계수를 세워봤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군장을 의미했던 거서간, 제사장을 의미했던 차채웅, 이 많은 사람을 의미했었던 이사금, 이 모두 다 뭔가 왕권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되셨어요? 자, 하지만 이제 군장 중에서 대군장이란 이런 마립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뇌물 마립간 시기 때 신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 시기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왕권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다? 영토를 확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소백산맥 그리고 낙동강 일대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있었던 많은 나라가 뭐가 있다고요? 진안. 마한, 진안, 변안이 있죠. 자, 그러면서 진안의 많은 나라들을 복속하면서 낙동강 일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옛날부터요, 왜가 그렇게 신라를 많이 쳐들어와요? 노략질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또, 왜 같은 경우는 가야, 백제와도 일찍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압박이요, 신라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누구에게?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더니 5만의 군대를 보내주더라. 그래서 왜군뿐만 아니라 이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요, 가야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야는 많은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가야가 타격을 많이 입어요. 되셨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뇌물 마립간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대군장이라고 불릴만 하죠. 자, 단.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 마립간 시기부터 마립간으로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아니야, 아니야. 그의 아들인 눌지왕 때부터 그렇게 부른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단 아직 문제에서 그런 정도를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이때 등장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은 뇌물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눌지에서부터 사용했는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마립간이라고 하는 이 칭호 자체는 이때 등장했으니까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뇌물 마립간 이렇게 불러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대군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신라를 세운 건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예요. 근데 신라 왕들은 기본적으로 성이 뭡니까? 김씨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봤더니 박혁거세가 세웠지만 석타래를 대표로 하는 석씨 집안도 이주를 하고요. 김알지로 대표하는 김씨 집안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씨 집안에서도 왕을 많이 배출했었어요. 그러니까 박석 김이 교체되면서 왕을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뇌물 마립간은 어떤 성씨를 가지냐?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제 영토를 많이 확장시켜 놨으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김씨네 집안에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이 부자 상속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의 아들은 한 달이 건너고 난 다음에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자 상속은 아니고요. 김씨의 왕위 세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으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고구려에 무엇이 강하더라? 간섭이 너무나 강하더라.
그 증거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신라 땅 안에서요, 고구려 그릇이 하나 나왔어요. 그 그릇이 바로 뭐라고요? 예, 호명 그릇. 국강상 관계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호명 그릇도 신라 땅에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고구려 군대가요, 지금 왜와 가야를 격퇴하겠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군대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이라크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 있죠? 거기서 많은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군대 파견하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거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PKO, 평화유지군이 파견이 되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 이라크가 재건 사업을 할때 많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돌아는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군대를 파견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군사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대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보낸 군대를 웬만하면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땅 안에 주둔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요, 뇌물마리까지 충격 되게 많이 받았어요. 결국 고구려 도움 받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다가 그 전부터 이미 인질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인질로 갔던 사람 중에요, 대표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실성 왕자예요. 실성 왕자. 아니, 왕자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까?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자가 다릅니다. 이 실성 왕자가요, 뇌물마리깐의 사촌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뇌물마리깐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려니까 아들들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사촌동생아, 네가 좀 가렴. 예, 그래서 인질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뇌물마리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수하죠. 뇌물마리깐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요, 고구려, 일본에다 각각 인질로 보내버립니다. 드셨어요? 그래서 실성 왕자가 인질로 파견될 정도로 고구려의 간섭이 상당히 강했다.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 그 왕들은 몇 세기 연결시키시고요? 5세기 기억하시고요? 이 왕들의 공통점. 고구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렇죠. 탈. 고구려화를 꿈꾸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뇌물마리깐 등장 다음에 실성마리깐 있죠? 그 다음이 뇌물마리깐의 첫째 아들입니다. 바로 눌치마리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눌치마리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백제 5세기 공부할 때, 비계문동. 비계문동. 예, 맞습니다. 그 비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눌치마리깐과 백제 비유형이 손잡아서 1차 나제 동맹을 결성합니다가 이때인 거예요. 벌써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구려 군대 들어왔죠? 이 시기가 되면 고구려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근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구려를 통해서요, 간접적으로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눌치마리깐 시기 때요, 신라로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가 들어옵니다. 단 조심하실건요.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불교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그 나라에 안착이 돼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요, 워낙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토착 세력가들의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토착 종교 있죠. 뭐 무당을 믿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투하고 믿고 있는데 왜 굳이 부처를 섬겨야 돼? 기분 나쁘거든?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5세기 때 들어만 오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식적 인정을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요, 전례는 맞지만 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건 틀린 거고요. 공인은 언제일까요? 성장하는 6세기 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요, 불교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교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중생이 다양하게 살아가든지 간에 결국은 누구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까? 부처. 부처처럼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너도 해탈하게 될 것이야. 그 부처가 롤 모델이에요.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왕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살아있는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귀족들은 싫어. 왕권을 강화시켜준 데 불교가 이용된다면 우리는 거부하겠어. 신라는 그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소지 마리깐인데요. 백제의 비계 문동 중에서 누구라고요? 동성왕. 그래서 2차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요,
이때 그 신라 귀족의 딸과 백제 동성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나라의 체계도 조금 갖춰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방 곳곳에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나갈 텐데, 중간에 쉬거나 잠잘 수 있는 공간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바로 뭐라고 하면 역이라고 해요. 나중에 조선시대 공부하면 역참 이런 거 등장하거든요. 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시면 뭐 역촌동, 역삼동 이런 거 있는데 다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역이라고 하거든요. 우역을 설치하면서 지방과 이제 연계를 도모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 신라가 이제 많이 성장해요. 그래서 먹고 남는 게 생기고 또팔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주에 처음으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라고요? 5세기 눌지 마리깐과 소지 마리깐 시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장세가요, 6세기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라 6세기 왕 있죠? 이때 전성기 때 누구누구 있다고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 순서 꼭좀 기억해 주세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네,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앞에서까지는요, 마리깐, 마리깐, 마리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왕이라고 했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식 한자 표현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마리깐이 아니라 왕이라는 걸 칭하게 되고요. 그리고 덕업 일신 망라 사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덕업 일신 망라 사방.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덕을 쌓아서 매일매일 달라진다. 망라 사방. 사방을 망라하겠다. 그래서 이 덕업 일신 망라 사방에서 각각 글자를 따가져온 것이 바로 신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 신라를 신라라고 부른 이러한 명칭이 본격 사용된 게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대놓고요. 우리는 앞으로 덕을 쌓아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버릴 거야 하면서 정복의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요. 지방 제도를요. 개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편했냐 봤더니요. 우리는 전국을 나눌 때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도로 나누죠. 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밑을 군, 현 이렇게 나눠둬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여기다 이제 뭘 보내냐면 지방 관리를 보내요. 되나요? 지방을 개편하면서 지방 관리를 파견하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농업 발전을 위해서요 소를 농사에 이용하라고요 적극 장려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경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정비가 좀 됐어요. 간판도 새로 딱 달고요.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요. 소로 농사 지어서 농업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면 이런 힘들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정복전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울릉도예요. 당시 울릉도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가 우산국이라고 하거든요. 우산국을 이때 정복합니다. 이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때 정복하러 나갔던 장군이 누구냐면 이사부 장군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울릉도 같은 경우는 화산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험난하기도 하고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사부 장군이 사자 있죠? 사자를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갔대요. 여러 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무 곽에다가 진짜 사자인 것좀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릉도 국제 갔을 때 사람들한테 야, 우산국, 야, 니들 지금 항복 안 해? 항복 안 해버리면 여기는 이 사자, 이 맹수 풀어버린다. 그럼 니들 끝장이야. 겁을 줬더라고요. 그러자 우산국 사람들이 항복했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산국은 울릉도와 그 주변을 관할해서 던 나라를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독도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독도가 워낙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교과서도 독도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서도요, 독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우리의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첫 번째 증거, 바로 뭐라고요?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복했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복했다. 이 이야기 꼭좀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증왕의 아들인 버풍왕 시기가 되면은요, 신라가 더욱더 발전하는데요. 여러분, 버풍왕에서 법자가 물론 뜻은 다르지만 그냥 법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법법.
나라의 뭔가 법, 제도 이런 걸 개편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 관청 있죠. 관청은요, 한 번에 세팅을 안 해요. 백제 같은 경우는 왜 22 관청이라고 해서 성황 때 세팅 딱 해버리잖아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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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데 그첫 번째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병부입니다. 여러분, 병부가 뭘것 같아요? 국방부예요, 국방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만드는 관청이 국방부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복전쟁할 준비 됐습니다. 이걸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또 하나. 법흥왕의 법을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예, 법법배자라고 생각해 달라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 때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공식 인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불교를 공식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율령과 불교가 한 세트로 많이 다니죠? 이 경우도 그러하고요. 자, 특히 불교 공인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차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정말 뭐랄까요? 열렬한 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폐하, 제가 제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이 불교를 신라사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차도는 그럼 내 목을 쳐라. 하지만 내가 죽는 순간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목을 딱 쳤더니 갑자기 붉은 피가 아니라 하얀 피가 쫙 솟구쳐 올랐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대요. 그 모습이 비석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차돈 순교비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이한 상황을 겪으면서 신라 귀족들도 불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거짓말 친 거예요, 여러분들. 법흥왕의 법은 법법지 아니고 이 법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불교와 관련된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왕이 누구냐면요, 진덕 여왕이에요. 법흥왕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진덕 여왕까지. 그래서 불교식 왕명이 들어갈 때 많이 나오는 게 진짜도 많이 들어가요. 부처님 진리 이런 것들. 그래서 진흥왕, 진평왕, 진지왕 이런 분들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더라. 자, 기왕의 율령을 반포하면서 나라의 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럼 제도 개편도 하겠죠. 그러면서 공무원 등급을 정해주는데요. 백제는 모두 몇 개? 16개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는 17개. 그래서 17관등제를 정비를 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옷 색깔을 구분할 거거든요. 관복을 맞춰요. 신라는 색깔을 몇 개로 구분했다고요? 3개. 자비를 청합니다. 자비를 청합니다. 자, 비, 청. 자색, 비색, 청색이라서 세 가지 색깔을 정했는데요. 신라 같은 여기다가 마지막에 황색 하나 추가합니다.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색깔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체제를 딱 정비해 놓으니까요. 법흥왕이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제는 귀족들 내가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 대표 이 자리를 설치하는 거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최고의 회의가요, 화백회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화백회의 이제 왕들도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귀족들과 의견 다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등 네가 화백회의 주관하고 귀족들과 관련된 일은 네가 조율해. 그리고 나와 나머지 이야기를 얘기하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상대 등이 주관하고요. 군사적인 것은 병부가 담당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신라 하면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죠. 골품제. 이것이 정비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가 되겠다. 자, 결국 이렇게 내부적인 정비가 끝나고 나니까 또 뻗어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요. 고구려, 백제, 가야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가야입니다. 그 가야 중에서요, 금강가야. 이 금강가야를 정복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고, 앞선 시간에 김유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김무력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들이 바로 금강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가야를 정복하면서 김유신의 집안이 들어오면서
진흥왕 시기 때 영토 확장할 때요, 김유신이 선봉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선봉 나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시기 때 진짜 최고의 선봉에 쓰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갑자기 지금 진흥왕 시기 때 선봉에 쓴다 그러면요, 갑자기 김유신의 나이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백몇 살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 여왕이 있던 시기 때 최고의 선봉에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신라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중국의 연호 받아쓰지 않겠어. 우리가 나름 독자적인 연호를 쓰겠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자적인 연호 최초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의 Young Luck Forever Happy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건요, 건원입니다. 건원이라는 건 최초로 연호를 만들어 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지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때 등장하는 진흥왕 시기가 되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진흥왕 별표 치면서 가볼게요. 워낙 여러분 버풍왕이요. 정비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손댈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진흥왕 좀 가볍게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진흥왕 같은 경우는 7살에 어린 나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자기가 통치 못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19살 나이가 되자, 어머님, 제가 통치하겠습니다. 직접 통치를 시작하는데요. 통치 시작하자마자 그가 딱 연호를 발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개국이에요. 진흥왕 시기 때 연호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개국 요거 하나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국이 뭡니까? 나라를 새로이 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통치하면서 새로운 나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어. 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불교 받아들였죠. 그럼 이제 대놓고 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이 주목하는 절, 주목해야 되는 절이 바로 뭐냐? 황룡사입니다. 단 조심하실 건요. 황룡사 구축 목탑은 아직은 아니에요. 황룡사 하면 황룡사 구축 목탑까지 자동으로 가시잖아요. 황룡사 구축 목탑은요. 선덕여왕 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황룡사를 지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 병부를 설치하면서요. 어른들을 지금 전쟁에 제대로 동원하고 있는 거죠. 때 봤던 신라에는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수련단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화랑입니다. 이 화랑들을요, 국가 조직으로 이용만 한다라면 이 어린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조직으로 재정비한 게 바로 진흥왕 시기가 됩니다. 뭐 사담, 관창, 김유신, 이게 그들이 바로 화랑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 조직,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애들도 동원하더이더라. 자, 이런 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진흥왕은요, 정복군주로서 엄청난 그의 야망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복하는 지역들을 봤더니요, 자, 일단 낙동강 보이시죠? 한강은 남한강, 북한강 두개 줄기 이렇게 갑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차지하고 싶었던 지역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물론 한강입니다. 왜냐고요? 한강은요, 너른 평야가 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강을 차지한다는 것은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동안 너무 구석에 처박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직접 교류를 맺고 싶었기 때문에 이 한강이 일단 정말 차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가운데를 차지해야 돼요. 삼국 간의 항쟁에서 허리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한강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진흥왕 시기가 되겠고요.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 있죠? 예. 백제 성왕 배신하고 관산성에서요, 성왕 전사시켜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더라. 일로 뻗어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한강 쪽, 상류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백제 배신하고요, 여기 하류까지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 돌리고 봤더니 아직 가야가 남아있네요. 가야 중에서 누가 남아있냐? 대가야가 남아있습니다. 대가야를 정복했던 것도 이 시기에 되겠고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동해안을 쭉쭉 올라가서요. 원산 그 위로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함경도예요. 그래서 신라 영토 중에 최고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하였더라. 되나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요. 대가를 정복하고요. 함경도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바다를 통해서밖에 만날 수 없는 사이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정복군주 진흥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요, 5세기 고구려를 공부하면서, 장수왕 같은 경우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알리는 여러 가지 비석을 세웁니다라고 했었죠. 아버지가 영토 넓힌 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국내성에다가, 그렇죠. 광개토 대학림을 세워줬고, 충주 지역에다가는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흥왕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석 볼까요? 자, 먼저, 한강역이 남한강 있죠? 이 남한강, 이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단양에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단양 적성비예요. 이 단양 적성비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줬구나. 참 고맙다. 앞으로도 신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우리가 섭섭지 않게 보상하겠노라. 라는 내용을 담아서 단양 적성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제 배신하고 한강 다 차지했죠. 여러분, 서울에 오면요. 가장 높은 산이 뭡니까?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에다가 비석 세웠는데 이것이 북한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산비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추사체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세요. 예, 조선 후기의 김정희 선생인데요. 김정희 선생이 이 북한산비를 해독하신 분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잊고 약간 막 버려지듯이 막 깨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북한산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조명시킨 사람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더라. 그분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가해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요. 창녕에다 비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창녕비. 그리고 함경도 진출을 하죠. 그래서 황초령,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두 몇 개의 비석이 나온다? 다섯 개의 비석이 나옵니다. 다섯 개의 비석이 나옵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이 다섯 개의 비석 중에서 여러분 성격을 좀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단양 적성비 같은 경우는요. 신라가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도와줬구나, 고마워, 포상하겠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 나머지 보이고는 네 개의 비석 같은 경우는요 진흥왕이 영토를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내 땅이니? 라면서 순찰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전국 투어하는 걸 순수라고 해요. 순수라고 하는 건제 정말 순수하다, 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왕이 행차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순수비라고 해요. 순수비. 자, 그래서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요거 같은 게 뭐다? 순수비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순수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끔 시험 문제에서요. 울진 봉평비가 나옵니다. 울진 봉평비가 나오는데 그 울진 봉평비는 법흥왕 때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울진 봉평비, 법흥왕 때이고요. 나머지 다섯 개는 진흥왕 때이긴 하지만 북한산비를 비롯해서 마운령비까지만 순수비다. 그래서 단양 적성비와 네 개의 순수비 이렇게 불러줘요.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증왕 때 어디 차지하고요? 우상국 차지합니다. 법흥왕 때 병부까지 설치하면서 어디 차지한다고요? 금강가야 차지했어요. 자, 그리고 진흥왕 시기 때는요, 한강을 차지하고 대가야까지 차지하더라. 그러면서 네 개의 순수비를 세우더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네 개의 순수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우리가 보통 이런 황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황초령비, 마운령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세를 떨치던 신라가 너무 잘 나가요. 거기다 백제를 배신하면서 잘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7세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7세기 때는 결국 위기를 잘 극복, 관리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나오는 왕이요. 진, 선, 미? 아닙니다. 다시 진입니다. 진, 선, 진이 등장할 텐데요. 이때가 진평왕이에요. 이 진평왕 시기 중국에서 수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놈의 한강 하나 차지했다고 위에서 고구려가 계속 침략을 해대니까요. 진평왕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나라에게 치사하지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냐? 수나라야, 그냥 고구려 한번 쳐주면 안 되겠니?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때 썼던 요청글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걸사표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걸사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원광법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나중에 사회 파트에서 한번 더 듣게 될 텐데요. 원강?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읽었던 책 중에서요. 이 원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 있으세요? 원강 법사. 바로 화랑의 세소고개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소고개 중에 이제 막 이런 게 있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물러서지 말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원강법사가 되겠는데, 이 원강법사가요, 당시 수나라에서 이제 유학하다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중국말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평왕이, 너 수나라 인맥도 좀 있지? 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수나라 왕에다가 좀글좀 써봐. 그래서 보내는 게 걸사표예요. 수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몇년 후에 결국 실제로 수나라 공격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요. 이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진 같은 경우는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이 시기가 신라에서 여왕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되겠죠. 근데 기억해 두세요. 이때가요, 백제에서 의자왕 시기입니다. 의자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신라를 괴롭혀서 대야성을 비롯해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왕들이에요. 물론, 여자가 왕이 됐다라고 해서 뭐 통치를 못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의자왕이 그렇게 가열차게 공격했을 때,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기 때 방어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선덕여왕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와 당나라와 외교를 맺기 위해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요. 우죽하면요, 탑을 쌓아요. 이 탑이 다 완성되고 나면 주변에는 나라들의 신라의 머리를 조아릴까? 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앞서서 우리 황룡사가 있었죠. 그리고 황룡사 하면 황룡사도 유명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9층 목탑이 대단히 유명했었는데 바로 그 9층 목탑이 이 시기 때 조성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80m짜리예요. 아파트 거의 30층짜리. 거대한 탑을 만들었으나 몽골의 침입으로 홀딱 불타버립니다. 고려 몽골 항쟁 때 그때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이런 탑을 만들면 신라가 위기에서 극복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고구려와 백제 압박은 더욱더 심해지면서요. 낙동강 일대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시 한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의자왕이 대야성을 공격함으로 인해 자식을 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라고요? 그렇죠. 김춘추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결국 당나라 넘어가서 협상에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신라와 당나라 간에 맺어졌던 나당 동맹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648년에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 한다고요? 백제 무너뜨린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요, 진덕여왕 같은 경우는 태평송이라고 해가지고요, 당나라의 업적을 칭송하는 그런 글을 직접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진덕여왕도 선덕여왕도 둘다 이제 자제분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돼요. 그가 무열왕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 문무왕입니다. 이 문무왕 때 드디어 삼국을 모두 다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7세기 신라의 이제 위기 극복 진선 미가 아니라 진선진 예 좋습니다. 진선진 시기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신라 역사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연결시켜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도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면 나라의 중앙 정치 조직은 어떻게 운영했으며 그리고 지방 제도는 어떻게 개편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3번까지 했으니까 이번 4번이라고 할까요? 자, 삼국의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제도사가요, 좀 재미는 없어요. 뭐, 스토리도 별로 없고요. 뭐는 뭐, 좀 단순 암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중앙정치 제도부터 볼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정치 제도. 봤더니,
지금 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장을 귀족으로 편입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왕권이 정말 절대적으로 올라가면서 귀족이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귀족들 같은 경우도요, 정치, 경제, 여전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귀족들은 귀족 합의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만 들어가서 하는 일종의 이제 회의다. 회의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왕이 변경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귀족들끼리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왕이 갑자기 세금을 늘리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정복 전쟁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귀족들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던 것이 바로 귀족 합의체가 되는데요. 나라마다 이제 이름이 달라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부여와 연맹왕국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부여나 고구려나 둘다힘 있는 족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가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요, 마가, 우가, 저가, 구, 가라고 했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상가, 고추, 가 이렇게 불러줬었죠. 자, 그래서 이 가들이 모여있는 회의체가 결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가들이 모두 모였다라고 해서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 사형을 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바로 제가회의가 되겠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당이라고도 하고요. 정사회의라고도 합니다. 왜냐? 정사함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정사함회의다라고 불러주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백회의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 화백회의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여기는 신라에서 지급이었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 진골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진골들만 모여 있는데, 진골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통과해야지만 그걸 채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귀족 안에서만은 확실하게 단결하자. 이런 걸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귀족들의 권한도 셌었고, 그들이 이를 통해서 왕권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각 나라 정치 최고 수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총리죠, 그쵸? 그래서 각 나라의 국무총리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에서 뽑습니다. 그를 대대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상이라고 했다가 대대로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고요. 이 대대로가요, 전쟁 시기가 되면요, 대망리지라고 불립니다. 고구려 대망리지 중에 여러분이 꼭알 만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여섯 좌평이 있었죠. 그 여섯 좌평 중에서 최고입니다. 바로 상좌평. 신라 같은 경우는요, 아까 버풍왕 때 귀족 대표로 화백회의 주관하라고 누구를 임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상대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대로 상좌평 상대등 이런 자리를 두더이더라. 자, 이번에는 중앙 관리의 등급을 보도록 할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록을 보니까요, 10개로 나올 때도 있고, 14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관등 이렇게 불러주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16개 관등, 신라는 17개 관등.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 관등을 보니까요, 이 관등 끝에 형, 사자,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왜 고구려 같은 경우 초창기 때도요, 그 군장들 밑에 사자, 조의, 선인, 이런 각자의 관리를 뒀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습성에서 형, 사자 이런 명칭이 보이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솔, 덕, 무 이런 명칭을 두면서 옷도 세 가지 색깔로 나눴습니다라고 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벌찬이 가장 높은데요. 나머지 찬자를 많이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다른 특징들을 보이더라. 자, 이번에는요, 지방 제도를 볼 텐데 지방은 치우고 여기다 쓸게요. 자, 지방 행정이라고 하면 수도와 지방을 각각 어떻게 나눴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울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뭐 성북구, 종로구, 강북구,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죠, 그렇죠? 그래서 구로 나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나눴느냐라는 건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국 천황 시기 때 5부를 행정적으로 개편했습니다라는 얘기 했었죠? 예, 맞아요. 동서남북중 이런 방향으로 수도를 개편을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동서남북중으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을 둬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고구려는 예, 워낙 전투를 많이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지방 조직을 짤 때도 성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갈때 이들은 부성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수도는 똑같이 오부로 갑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요, 오, 방으로 가게 되고요. 그 밑에 뭘 두냐? 군, 이렇게 둬요. 자, 그리고 우리 무령왕 때요. 지방 세력을 어떤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해야지만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령왕이 전국 22군데 뭘 설치해서, 담로를 설치해서 지방 세력을 감시했습니다. 성장을 통제시켰습니다. 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다가 성황시기 때 5부5방체제 개편했습니다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도는 6개로 나눠줍니다. 왜냐면 신라가 처음에 등장할 때요, 6개의 마을이 연합해서 살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부의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탄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부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5개로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배웠어요. 저 지증왕 시기 때요, 중국 제도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제 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지만, 지방 제도를 개편하더라. 저 지방을 뭘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주로 나눕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 밑에 군, 현, 이렇게 둔다고 했어요. 중국이 지방을 짤 때요, 군현 이렇게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됐나요? 5부 5부, 5부 5방, 6부 5주. 5부 5부, 5부 5방, 6부 5주. 반복하는 게 결국 제일 좋습니다. 5부 5부, 5부 5방, 6부 5주. 5부 5부, 5부 5방, 6부 5주.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둬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각 지역을 나눠놨으면 우리는 도를 누가 책임집니까? 도지사가 책임지죠. 자, 각 지역마다 지방 장관이 있을 텐데요. 각 나라별로 지방 장관의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욕살이라고 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방째 싸우세요. 방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신라 같은 경우는요, 주에서 따가운 건가? 아니요, 군주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섞어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욕살, 방령, 군주 이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지방 장관이에요. 지방 장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지방에서 걷어진 세금을 왕한테 주는 거예요. 세금 걷는 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삼국시대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세금 걷는 사람 따로 있고 군대 훈련시키는 사람 따로 있으면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자, 그러함으로 인해서 삼국시대는 뭐 하더라? 세금 걷는 사람, 군대 훈련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 막 걷다가. 아니, 갑자기 이제 고구려에 급하게 통보가 왔대요. 백제와 신라가 한강을 찾으라고 했답니다. 라고 하면 뭐합니까? 세금 걷던 거 중단하고, 얘들아, 갑옷 챙겨! 이러면서 전장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욕살, 방령, 군주. 이들이 하는 역할은 행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역할까지 같이 하더라.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단순한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가지고요. 수능과 비교했을 때, 그 수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료를 많이 제시해서 답을 찾게끔 그 추론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이런 이제 공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는 학력고사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 정말 매 과목마다 하실 겁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해요. 정말 단순 암기죠. 네, 단순 암기 중에서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의, 신라는 화백해이면서 만장일치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의 제도까지 봤으니 남아있는 나라는 뭐밖에 없습니까? 가야밖에 없습니다. 가야 볼게요.
가야는 5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몇개안 됩니다. 자, 특히 어떤 거에 포커스를 주냐면요. 정치 분야.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국이라고 하지 않고 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 비해서 왕권이 뭐였기 때문이다? 약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갔습니다라고 하면 절대 답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은 연맹 왕국 단계에 그쳤다. 머무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됐나요? 그럼 연맹 왕국이라고 하면 분명히 가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가 누구이냐? 여기에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가야 연맹이 어느 정도 틀을 잡기 시작하는 건 3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세기까지 전기 가야 연맹제를 주도했었던 나라는요, 금강가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금강가야 하면 누가 생각나셔야 될까요? 바로 김유신의 집안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는 금강가야가 주도하는데, 자, 금강가야가 어디 있습니까? 를 봤더니요, 가야가 여기 있다 그러면요, 금강가야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요, 김해입니다, 김해. 하늘을 딱 봐도요, 바다를 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알수 있는 거. 우리, 머한, 진한, 변한. 특히 변한 같은 경우는 뭐가 그렇게 풍부하다 얘기했었냐면, 철이 매우 풍부하더라. 그래서 이미 변한 시절에도요, 여기 위쪽에 가면 낭낭이 따랐어요. 왜? 낭낭 외 철을 갖다 팔 정도로 철이 상당히 풍부하더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요, 가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발굴 작업을 하겠죠. 이때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 철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철갑옷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철갑옷의 한 7, 80% 이상은요, 다 가야산이에요. 그만큼 가야하면 철갑옷을 아주 조직적으로, 대량적으로, 뛰어난 성능으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철갑옷도 만들지만요, 철 가지고 덩이쇠라고 해서 이걸 화폐로 씁니다. 그래서 가야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나올 때 철갑옷 모습 나오잖아요. 예,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예전 변한 시절부터요. 이렇게 낭낭 외에다가 철도 갖다 팔죠. 갖다 팔기만 하겠습니까? 그들을 연결하는 뭐도 하겠다. 중개무역도 하겠다. 자, 그래서 김수로왕이 세웠었던 그 금강가야는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번성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금강가야가 휘청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400년. 누가?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를 도와서 외와 가야를 격퇴시키는 그 과정 있죠? 이 과정 속에서 금강가야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요. 응급실에 실려가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야 연맹체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5세기나 6세기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의 공격에 타격을 별로 안 받았던 나라,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 있는 나라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요 안쪽으로 가시면 고령이라고 있어요. 요 고령 지역에 있었던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하늘을 딱 보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아, 이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발달했겠다. 그렇죠. 변홍사가 발달한 나라겠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군사적 타격도 안 받은 데다가 변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요. 요 안쪽에 있긴 하지만요. 중국의 남조 있죠. 남조와 교류도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요. 이들 같은 경우는 백제와도 연합하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영토를 넓혀가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백제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들도 이미 5세기 고구려한테 밀렸죠. 6세기 신라한테도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백제마저도 가야 땅을 넘보기 시작해요. 신라 또한 영토를 넘보죠. 결국 두 나라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합쳐지기 위해서는요, 각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뭐 군사력이라든지요, 외교적인 거 결국 하나의 힘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법, 자신들의 군사 조직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되셨어요? 또 바꿔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놨을 때 절대는 어떤 강력한 세력이 성장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복속이 되는데요. 두개 중에서 먼저 무너진 게 누구라고요? 금강가야, 6세기 법흥왕 때 정복당하고요.
6세기 중엽 대가야는 진흥왕 때 정복을 당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가야는 무너지면서 이제 가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륵이에요. 우륵은 왜? 가야에서 온 악기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에요. 신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야금이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가야를 공부하실 때는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라는 것과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시기별로 다르다라는 것. 금강가야, 대가야.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좀 수업 내용이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벌써 50분이 넘어갔어요. 근데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니까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시간 끊고요. 한 3분, 5분 정도만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자, 뭘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지금 연속 3시간에 걸쳐서 각 나라 왕들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최종적으로 한눈에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부할 때마다 그거 딱 펼쳐보시면요. 복잡한 내용이 다 정리가 좀잘될 거예요. 분류가 잘될 겁니다. 자, 일단 시기는요. 1세기 말, 2세기부터 출발해서요. 3세기, 4세기 때 주목하고요. 5세기, 6세기, 7세기. 자, 먼저 고구려부터 출발해볼까요? 고구려 1세기 말하면 태조왕이 등장하면서 옥조와 동해를 일단 먼저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고구려 계루부 집안 있죠. 그들 고시 집안에서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2세기가 되니까 고국 천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국 천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왕의 부자 상속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들이요, 봄만 되면 먹을 게 없어서 귀족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비가 됩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뭘 했더라? 바로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을파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대법을 만든 게 바로 고국 천황 시기 됩니다. 4세기 때 같은 경우는요, 미천황 시기. 그래서 이제 요동으로 뻗어나가고요, 낭랑을 정복하면서 대동강으로 뻗어나가더라. 자, 하지만 그의 아들 고국 원황 시기가 되니까 선비족의 전연, 백제, 결국 백제의 공격으로 전사를 하더라. 자, 이렇게 나라가 휘청거릴 뻔한 것을 그의 아들이 다시 안정시키는데요, 그건 누구다? 소수림왕. 소수림왕 같은 경우는요,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4세기 말부터 5세기에 걸쳐 있는 게 광개토대왕이거든요. 그리고 장수왕 시기 영토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더라. 구분하실 건요, 한강 이북까지만 간 거예요. 한강 아래까지 갔더라. 너무 떨어뜨렸는데요? 자, 이후 이제 6세기 이후에 신라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데요. 7세기 같은 경우는요, 미리 좀 들어주세요. 고구려 왕 중에서 영양왕이 있어요. 영유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왕이 있어요.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 이름 속에서만 먼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제를 한번 볼게요. 백제.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세기 때 주목을 해야 되겠죠? 누가 등장합니까? 고이왕. 고이왕이 낭랑을 공격하면서 세력도 뻗어나가고 또 중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했었죠. 육자평을 만들고 16관능제를 만들고 중요한 법도 만드는 게 바로 요 시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근초광 시기가 되면 최고의 전성기 누리는데 앞서 봤었던 고국 원황이 죽는 것도 바로 그와 관련돼 있더라. 자, 그래서 밑으로는요, 이제 남아있는 만땅다 차지한다고 했어요. 가야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합니다. 고구려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서, 산둥, 일본 규슈. 요서, 산둥, 규슈. 요서, 산둥, 규슈까지 세력을 뻗어나가고요. 일본에다가 칠지주를 전파시켜주는 것도 바로 그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리고 침유왕 같은 경우는요, 달랑 1년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만,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예, 소수림왕과 이제 같은 급으로 넣어줍니다. 자, 하지만 이제 5세기가 되면서요, 백제의 위기가 등장하죠. 이때 뭐가 있다고요? 비, 개, 문, 동.
자, 장수왕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잡는다? 신라와 손잡는다. 이것이 바로 나제 동맹. 손을 잡지만 결국 개로왕은 이것을 막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개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문주왕 같은 급히 수도를 웅진성으로 천두합니다. 동성왕 같은 경우는 제2차 나제 동맹.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 혼인 동맹 체결하면서 다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더라. 자,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요. 6세기 때 보여지죠. 무령왕과 성왕 때 보여집니다. 특히 성왕 같은 경우는요. 누구랑 손잡아서? 신라와 손잡아서 그토록 원하던 어디를? 한강을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해요.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백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했었던 의자왕 같은 경우는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조상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신라를 공격을 하죠. 이때 신라에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왕이 있었다 그랬죠? 진, 선, 진. 중에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 때 신라를 많이 공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신라를 좀 볼까요? 신라 같은 경우는 건국 시기로 본다라면 삼국 중에서 가장 앞선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국가가 워낙 동남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성장을 보인 건몇 세기가 된다? 4세기가 된다. 그래서 4세기 내무랑 시기. 성장세를 보이는데요. 이 내무랑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죠.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세기 왕들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물지 마리간 때 나아지 동맹 체결하고요. 소지 마리간 때 혼인 동맹까지 체결하더이더라. 자, 그런데 물지 마리간을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죠. 이때 소수림왕 침략 때 불교를 받아들이죠. 물지왕 때도요. 불교가 들어옵니다. 나중에요. 불교를 받아들인 공통된 시기를 물어볼 때요.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6세기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시기 신라가 급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진흥왕은 성왕을 배신하고 독점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키고 난 다음에 많은 비석을 세우는데요. 그 비석은 5개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죠. 단양 적성비가 있고 4개 순수비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공부 지금 오늘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지칠 것 같은데요. 이제 몇분안 남았어요. 연속 3시간 동안 공부했었던 삼국시대 왕들 있죠. 그 30명을요. 최종적으로 한 판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정리해 두시면요. 평상시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거 살펴보면서 아마 내용 정리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시기는요. 1세기 말에서 2세기 주목하고요.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나 4, 5, 6은 각 나라의 전성기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고구려부터 출발해 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1세기 말에 누가 등장하냐면 태조왕이 등장해요. 정복 전쟁 들어갈 텐데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나라가 옥저동해인 거죠. 옥저동해를 정복하면서 계로부 고씨 집안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고국 천황 2세기가 되니까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도 하고요. 왕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그 보릿고개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었죠. 그렇죠? 봄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백성들은 귀족들한테 쌀이나 돈을 빌리게 되고 이거 못 갚는 가정 속에서 천민으로 전락합니다. 노비가 되거든요. 이를 막기 위한 구휼책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이제 4세기 때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천왕. 미천왕 같은 경우는요, 저기 서한평을 공격해서 요동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목을 이제 마련하고, 낭랑을요, 축출합니다. 대동강으로 진출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의 아들 고국 원왕 시기 때는요, 중국과 백제의 공격을 받죠. 중국 어떤 나라요? 예, 전연과 백제의 공격을 받더라. 결국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 전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이제 원통하게 죽었습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그의 아들 소수림왕이요. 정신 딱 차리고요. 나라를 다시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나라 체계를 다져놨어요. 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4세기 말 5세기 초에 있었던 광개토 대왕이 정복군주로서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 나오면은요, 일단 동부예를 정복했습니다. 저기 요동지방 진출했고요. 거란을 복속시키면서 만주대 장악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강을 기억해 주세요. 한강을 완벽하게 차지했던 건 어느 시기입니까? 바로 장수왕 시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하면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 한강 아래 지역 차지했고 그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 중앙고구려비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세기 이후에는 이제 귀족들 간의 대립으로 고구려가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갔었어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백제. 백제는 우리가 언제부터 주목을 하냐면요. 3세기 때부터 주목을 합니다. 이때 고이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낭랑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낭랑 망한 거 아니에요? 낭랑은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 이제 복속시킬 거니까. 낭랑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영도 뻗어나가고요. 일찍부터 중국 문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자평, 16관등제 이런 거다 이때 만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다 이제 4세기 근초광 시기가 되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요. 그래서 백제는 기본적으로 만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만의 나머지 땅을 다 복속하는 거 밑으로 내려가고 소백산맥 넘어서 가야도 영향을 행사하죠. 그리고 위로 그렇죠. 고구려 침략을 해가지고요. 평양성에서 고국 원황 전사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중국으로도 가요. 중국 어디요? 요동은 여러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동이라고 하면 고구려가 차지하는 땅이니까 요서, 산둥, 규슈로 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칠지도를 전파시켜 줍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1년만 있었던 침략 같은 경우는요. 불교를 공인했었던 수용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두 사람 같은 경우는요. 불교를 수용한 왕으로 여러분이 같이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장수왕이 남하하면서 밑에 시기 5세기 왕들은 좀 힘들어져요. 이때가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서왕 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계로왕이 되겠습니다. 비유왕 같은 경우는요. 이 장수왕의 남진을 막아보기 위해서 신라와 손도 잡았어요. 이것이 바로 1차 나제 동맹. 하지만 고구려의 남진을 막지 못했었고요. 문주왕은 그로 인해서 급하게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됐었기도 하더라. 동서왕 같은 경우는요, 2차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신라 귀족의 딸과 결혼도 합니다. 혼인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6세기가 되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안정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등장한 게 무령왕과 성왕. 특히 성왕 같은 경우는 신라와 손을 잡아서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한강을 다시 수복하더라. 단, 누구의 배신으로?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오래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관산성의 공격을 통해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7세기에 등장하는 백제 왕들은 자나깨나 신라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 누구라고요? 의자왕. 그래서 의자왕 때 신라를 엄청 많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찾은 것이 대하성도 있었고요. 당항성도 빼앗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신라를 좀 볼까요? 신라 같은 경우는 건국 연도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지만 국가 발전 모습을 보인 거는 4세기 중에서도 언제쯤이냐? 말쯤입니다. 그리고 뇌물 마비간 시기가 돼요. 그나마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왜를 격퇴시킬 정도로 아직까지는 외부에 의존 좀 많이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 마리깐이라고 하는 칭호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리깐 칭호 이때 등장하죠. 그리고 김씨 집안이 왕위를 세습하는 것도 있더라. 자, 그 이후 5세기에 등장하는 뇌물 마리깐의 자손들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탈 고구려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눌지 마리깐이 있었고 소지 마리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 혼인 동맹이 바로 이제 이때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6세기에 들어가면 글씨 높이를 좀 맞춰볼까요? 왜냐면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이제 최고 전성기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하지만 7세기가 되면 신라가 잠깐 어려워져요. 자, 특히나 진, 선, 진.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기 때는요, 의자왕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와 손잡으려고 한다? 당나라와 손잡으려고 하더이더라.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되셨어요? 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왕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여기만 조금 더 채우면 돼요. 이건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태조왕이 보이고 있어요. 고위왕이 보이고 있어요. 뇌물마리깐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삼국을 처음 세운 사람들이 아니죠, 그쵸? 이 사람은 여섯 번째 임금이고, 여덟 번째 임금이고, 열일곱 번째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아,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그 기틀을 마련한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거죠. 자, 공통점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이 되면서는 종교도 하나, 법도 하나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불교는 소수림왕과 침유왕, 불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요, 눌치마리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던 시기를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신라는 불교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언제라고요? 법흥왕 시기라고요. 그 간격이 컸던 것은 그만큼 신라 귀족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법, 율령을 반포한 거, 소수림왕, 법흥왕 이건 세트로 가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요 고위왕 때 육자평제, 16관등제 이런 거 만들면서 주요 율령도 반포를 하게 돼요. 그 시기가 좀 다르고요. 최고 전성기 같은 경우는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 때,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그래서 4, 5, 6으로 이어지는 시기 변동 그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 우리 오늘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해봤어요. 조금 많이 피곤하시죠? 그쵸? 너무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서 여러분이 수습하기 좀 어려우면 어떨까? 내심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만, 그동안 계속 우리가요, 반복을 통해서 내용들을 이어왔으니,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내용 정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 잘 잡았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하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삼국 정치에서 마지막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